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 권성동 직무대행의 실수로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여권은요, 이 조기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 그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지율 반등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녹록치 않은 일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요. 예,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겸임할 수밖에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 그것 때문에 이제 여당이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보낸 문자에 나오는 그 단어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께서 얘기했었던 당무 관여를 하지 않는다. 네. 이런 선언이 그게 아닌 거 아닌가라는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 그로 네. 인해서 이준석 당대표와의 어떤 갈등이 더 불거진다고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상당히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이 직무대행은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서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권성동 리스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권성동 리스크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두 당대표의 리스크를 다 안고 가기에는 지금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그 자기가 추천한 사람 7급으로 넣는다는데 9급으로 했다고 또 논란이 됐잖아요. 네. 뭐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고 얘기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조금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문자가 뭐 일부에서는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일부러든 부주의하든 저런 것들을 조심 안 하고 사적인 내용들이 공개되고 대통령과 대화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것 자체를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본인의 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를 생각했다면 네. 주의를 했어야죠.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돼버리면 권성동 리더십이 과연 국민의힘을 잘 리드해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아무리 그전에 좋은 관계를 하더라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네. 못하잖아요. 개인적 사적인 대화나 그런 그 SNS 문자가 또 공개되거나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또 대표 직무대행의 지금의 그 역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